야. 침낭 내고도 몇이에요? 침낭? 어? 진짜 큰일 났는데? 와, 나 지금 온몸에 땀이 갑자기 막 나기 시작했어. 어,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잠은 자야 되는데? 근데 방법이 있긴 있어. 방법이 있긴 있어. 뭐냐면, 여기 있는 커피를 다 마시는 거야. 그럼, 살 수는 있어.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어. 제발 침낭 주세요. 아까 침낭 있었는데. 아, 아까 그 침낭 있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제작돼 있던 곳. 그 오두막. 그냥 일단 여기서 아, 여기까지 돌아올 수가 없는데. 아, 씨. 어떡하지? 일단, 버려. 어, 미련 없이 버려주고, 커피, 만들어. 커피 지금 당장 만들어. 아, 눈 대피소. 그러게. 어, 눈 대피소라는 선택지도 있네. 나쁘지 않을지도. 눈 대피소 나쁘지 않다. 물을 일단 끓이고. 물 끓이는 동안 그러면은 눈 대피소를 눈 대피소는 어떻게 만들더라? 15개의 나무 막대와 5개의 천. 나쁘지 않아. 지금 천 7개 있고. 하, 나뭇가지. 다행히도 주변에 청소용 소울이 많네요. I just need to close my eyes. 됐어. 나뭇가지는 마련이 되었다. 여기에 눈 대피소를 팝시다. 45분. 슥슥슥슥슥 만들고 물은 다 끓었나? 5분 후 끓음. 오케이, 수고했고. 여기서 자자. 눈 대피소에는 침낭이 없어도 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겠지? 맞아야 되는데. 사용하기. 여기서 잠을 자는 거죠. 잘 수 있다. 좋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The Long Dark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잠깐 꺼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광분을 샀죠. 빨리 이어서 가볼게요. 목말라. 그래도 물은 여유 있어. 야, 근데 이눈 대피소 아이디어 누가 냈냐? 야, 씨. 내가 눈 대피소를 솔직히 자주 이용을 안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 기가 막힙니다. 아, 근데 지금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안 되지 않나? 아! 좀더 기다려보자. 여기 일단 따뜻하니까 버틸 수 있어. 한번쓸 때마다 내구도가 5%씩 다나봐요. 지금 내구도가 95%거든요? 고기가 없네? 고기 거의 다 먹은 거였구나. 초콜릿 바는 진짜 칼로리가 낮구나. 그래놀라바보다 칼로리가 낮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최대한 멀쩡도를 유지한 상태로 버텨봅시다. 1시간 정도. 더 뿌얘진 것 같은 건제 착각인가요? 1시간 정도. 더 뿌얘진 것 같은 건제 착각인가요? 살려주세요! 됐다! 오케이. 좋아. 이제, 여기에서 지도를 그리고, 겁나 빠르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지. 이쪽 뭐라고 해? 상반신 쪽만 밝아지고, 아래쪽은 아직 영역이 부족하네요. 폴라로이드가 아마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어? 잠깐만. 이 송신탑 옆에 건물이 있었던 거구나. 난 다른 건물이 숨어 있는 줄 알았어. 그건 아니고. 돌아가죠. 여기 동굴이 있네? 동굴이 이게 서로 이어져 있는 동굴이었나? 내 기억으로는 아마 그럴 텐데. 지금 그딴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가자. 진짜 위험해요, 저 지금. 침낭이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직 멀쩡할 때, 이걸 빨리 찢어. 1시간 반. 와, 시간 좀 오래 걸리네. 물 마시고. 대피소 분해는 안 하세요? 대피소가 분해가 돼요? 오! 나무막대 9개와 천 2개. 오! 몰랐어. 되게 좋다, 이거. 눈 대피소는 바보 멍청이들이나 하는 건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 멍청이였네. 진짜 급할 때 요긴하게 쓸수 있겠다. 나 혹시 몰라요? 또 해가 져가지고. 쓰게 될수 있으니 갖고 내려갑시다. 역시 덜렁다크는 파면 팔수록 매력적인 게임이군요. 내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큰 자만이었나 봅니다. 저번에 고기 구워서 요리 레벨 빨리 올리는 것도 완전 처음 보는 거였고, 은근히 기믹이 진짜 많아, 이 게임에. 너무 재밌어. 덜렁다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죽어버리는 게임. 그것도 맞아, 진짜. 자만하면 죽는 게임이지. 아이고, 야, 이거 경사가 좀 심한데, 이거 괜찮은 거냐? 나 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아, 불안해. 나의 경사로는 걷지 말자. 어휴, 위험해라. 이제 밥도 없어. 아, 이 주변에 그래도 사슴 같은 게 하나 죽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고기를 또 구우려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잡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걸읍시다. 어, 깜짝이야. 아, 야, 나 뒤질 뻔했네. 이게 아마 원래라면은 빠졌을 각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이게 얼음이 부서질 때 빠지는 시간을 약간 지연시켜 주거든요. 아, 여기 돌아가야 되는데. 아씨, 시간 없는데. 정식 아이젠이 아니더라도 없는 거보단 나 훨씬 나 훨씬. 애초에 이거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긴 거 봐. 완전 그냥 정식 아이젠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건 아닌가? 덜렁다크 접지 않았었냐고? 야, 너 도대체 내 방송을 언제 본 거니? 왜 지금 왔어? 편수 보니까 지금이 덜렁다크 17편째인가? 그렇더라고요. 은근히 많이 찍었어, 2부도. 이건 뭐지? 장작이네. 아, 저기, 아, 여기만 지나가자, 진짜. 아, 개오반, 아, 미친 거 아님? 아, 뭐야, 나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어? 여기로 갈 수 있나? 아이씨, 머리가 닿네. 아,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게 만들었어, 구조를. 아니, 이 기차를 못 넘어가서 이걸 이렇게 돌아간다고? 좀 어느 정도는 뛰자.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파란색이 좀 진한 얼음이 부서질 확률이 높고 흰색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갈비뼈 두 대 날라갔었던 때 생각하면 지금은 거의 뭐 날라댕기네요. 팔에 날개가 돋친 줄 알았어요. 좋아요. 근데 확실히 이 게임에 점프 없앤 거는 난 개인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 점프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기믹들과 맵 디자인에 대한 난이도를 확 낮출 수 있거든.
처음에는 아니 무슨 게임에 점프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덜렁다크가 갓겜이 된 이유는 점프가 없기 때문이야. 점프가 됐었으면 오만대 막 다 뛰어댕기면서 완전 노잼 게임 됐었을 거라고. 생존에 대한 진지함이란 1도 없고 막 번이업 하느라 다들 바빴겠지. 점프 점프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점프하고 막 비벼대면은 이런 안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공략 영상 나오고. 다 왔다. 금방 왔네. 생각보다 별로 안 먼데? 역시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정처 없이 끝을 모르고 가는 거랑은 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둬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훨씬 빨리 지친단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인생 훈수를 두고 있는 플레임. 정말 아저씨 다 됐다. 한 2주 정도 만에 처음 왔는데 덜렁다크 다시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조회수 빨아먹으려고요? 아,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니까 좋아하는 콘텐츠 찍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못됐다. 아니 근데 사실인걸. 야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유튜브 하지 그러면 조회수도 안 나오는 거 굳이 붙잡고 있냐? 유튜버가 그게 미련한 거지. 그러다가 채널 닫으면 본인 잘못이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왜 사람들 안 봐주냐고.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세상 탓할래? 이런 것도 다 생각을 계속 하면서 찍어야 돼. 어떤 게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콘텐츠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이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덜렁다크 보시면 좋아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 침낭이 있었어. 그렇지 완전 개새거 가 아니라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네 얘도? 빨리 수리를 합시다. 수리 오케이. 어 한 번 더. 생각보다 내구도가 많이 안 오르네. Dusk, so night can't be far behind. 장담컨대 덜렁다크는 이번에 죽으면 다신 안 할 겁니다. 이런 컨텐츠들이 명작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떠나야 할 때 떠나서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인기 좀 많다고 계속 뇌절치고 죽어도 아 여러분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또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점점 몰입감을 잃고 옛날에 정말 몰입해서 봤던 목숨 하나로 달랑달랑했던 그 덜렁다크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거란 말이죠. 벌써 밤이 됐네요. 패치가 있어도요? 네. 솔직히 지금 패치도 정말 많이 돼서 잡은 거기는 한데 이 이상 뭔가 엄청난 것들이 패치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플레이 기반이 비슷할 거란 말이야. 2부도 솔직히 내가 저번에는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3번이나 보여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할 게임이 너무 많아. 덜렁다크에만 계속 묶여있을 수가 없어. 일단 푹 자고 여기서 자면 안 얼어 죽겠지?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덜렁다크가 아니더라도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찍을 거야.
대신에 지금 이 2부를 찍고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너 깜짝이야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재미있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제 무스를 가지러 갈 건데 너무 한밤중이어서 조금 무서우니까 낮 되면 갑시다. 여기서 불을 지펴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혼자 스스로 박수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부도 1부 때처럼 안 죽고 끝나지 않을까? 안 죽고 맵 다 둘러보고 정말 할 게 다 떨어져서 지금이야말로 떠나야 할 때입니다 하고 떠나지 않을까 싶네요. 저 솔직히 죽을 자신이 없어요. 아까 보세요. 무스한테 두 번 밟혔는데 갈비뼈 두 대 부러지고 살아남았잖아. 이 정도면은 탈인간이 맞지. 안 죽고 할 게 없으면은 늑대 산에서 다이브 하자고? 나쁘지 않은데? 한 시간만 더 잘까? 그래, 우리 약속하자. 나중에 정말 끝내야 될 때라면은 늑대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정상에서 떨어지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날이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아, 왜 부금이 슬프냐 또? 늑대고기 맛이 쩡. 생각보다 칼로리가 확실히 많진 않네요. 875. 어? 체감 온도가 0도네? 지금 꽤 추운가 봐. 한 시간을 일단 멍 때리고. 생각보다 장작이 많이 없는데? 물도 끓여야 돼요? 물이 없어요. 아니 어차피 가죽 가지러 가면서 거기 떨어져 있는 물들 챙겨오면 되겠다. 고기랑 이것들이 탈 것 같지는 않고. 벌써 아침이네요. 출발합시다. 뭔 놈의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냐? 나 왜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지? 오, 뭐야? 나 엄청 가볍네? 왜 가볍지? 왜 이렇게 가볍지? 내가 뭘 안 챙긴 거죠? 이렇게 가벼울 리가 없는데? 가벼우니까 불안해. 침낭? 아니야, 나 침낭 있어. 침낭도 있어. 뭔가 장작을 다 썼나? 내가? 여기로 가면 되겠지? 아, 활을 버렸구나. 활, 조명탄, 뭐, 멋있갱이들. 네. 아, 그래서 가벼워졌구나. 맞아. 총알이 너무 많아가지고. 까먹지 맙시다. 분명히 언젠가는 필요해지는 날이 오겠죠. 그때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동굴에 있는 무스 가죽을 챙겨서 가방을 먼저 만든 다음에 저 송신탑으로 가서 메멘토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심상치 않은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유산 중 최고였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놨었잖아요?
뭐 얼마나 개쩌는 최고의 유산인지 한번 보자고. 아 근데 되게 머네. 에? 뭐야? 어 인식 범위 실화예요? 이리 와. 여, 내가 돌아왔다. 잘 있었냐? 일단 여기에 영양가 높은 냄새나는 고기 두 개 팍팍 일단 하나 먹어주고. 늑대고기는 효율이 너무 안 좋으니까 버리고요. 물도 좀 챙겨주고. 아 물이 없었네. 왜 이렇게 가볍나 했더니 바로 염자 위험 걸려버리기? 다 말랐냐? 아직도 안 말랐어? 하... 일단 99%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여기서 날도 많이 추운데 잠이나 자자. 됐냐? 아니 이 약 물고 버티네. 난 마르지 않을 것이야. 한 시간만 더 있어보자. 말랐냐? 말랐다. 아 근데 이제 내장이 안 말랐네요. 와 진짜 갓겜이네. 자 여기서 다시 존버. 아니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거 저기 갔다 오자. 여기까지 왔는데 어 메멘토를 보고 옵시다. 이거 내려놓고 건조된이라고 안 써있지 않나요? 아 무스가죽은 건조된이라고 안 나와요. 아닌가? 아니야 근데 이거 마른 거 맞아. 어... 근데 이거 가도 괜찮은 건가? 안 가야지? 한 시간만 시간을 보내면? 한 시간만 시간을 보내면? 두 시간만 잠을 자면? 어, 좋아요. 71%. 아마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있으면 마를 것 같은데. 고기가 거의 껌딱지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다 먹어주고. 가자. 오늘도 잊으신 책의 존재? 책이 있었어? 언제 막았노? 응? 왜? 어쭈쭈 이리와. 그래 착하지? 얌전히 있어야지. 거기서 좀 자고 있어, 알았지? 그러니 요 혹시 무서운 영상 이제 자막 켜야만 깜놀주의 뜨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포 게임 영상 같은 거 올릴 때 예전에는 영상 자체 깜놀주의 막 이런 거 띄우기도 했고 아예 표시를 안 했던 때도 있었고 그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깜놀주의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건데 무서운 줄 모르고 봤다가 깜놀주의 안 나와서 놀라서 뒤질 뻔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절충안을 찾았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영상에 유튜브 자막 기능을 활용한 거였죠. 저건 뭐야? 저거 저게 뭐지? 어? 헬기야? 에? 저게 뭐죠? 야, 처음 보는 구조물이 있는데? 일단 다시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 이후로 올라가는 영상들은 깜놀주의가 필요한 영상일 경우에 유튜브 자막을 켜서 보시면 됩니다. 뭐야 진짜 저기 헬기 있어. 더빙판은 자막 두 개가 겹친다고요? 근데 그래봤자 깜놀주의는 되게 순식간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라서 상관없을 텐데. 더빙판이래도 풀자막 영상이어도 그냥 깜놀주의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거라. 앙당이. 이제 저 친구는 곧 죽습니다. 유튜브 자막 위치도 바꿀 수 있지 않냐고요? 어? 그런 기능까지는 전 몰랐어요. 있어요? 뭐 어쨌거나 막 깜놀주의가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보는데 거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매우 오줌이 마려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일단 메멘토 열쇠 사용할 때까지만 좀 버텨보자. 아까 덜렁다크 하기 전에 소리를 하도 많이 질러가지고 장작분들이 물 좀 계속 마시라고 해서 물을 계속 마셨더니 아씨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우리 총알 좀 너무 막 쓰나?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조심 좀 합시다. 탄피도 슬슬 주워야 될 듯? 혹시 의외로 여기에서 총 얻는 거 아니야? 최고의 아이템이라 최고의 유산.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 드디어 나와 불었다. 상금 내복 까자. 좋아, 이제 하이는 완전체가 아니라 양말이 아직 아니네. 아, 야, 그리고 메멘토가 있는 나무가 어디 있니? 갑자기 멍청해졌지? 이건가? 이 나무인가? 없는데? 어디 있는 거지? 어? 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동차 배터리 하나와 퓨즈 세 개.
전선 두 개! 어? 금속 고철 다섯 개? 근데 이거 수리하면 뭐해? 와 대박! 근데 이게 뭐지? 송신기. 이? 이제 생존 모드도 목표가 생겼나요? 죽을 때까지 생존이 아니라 이 송신기들을 다 키면은 뭐 이렇게 구조하러 온다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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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네? 아야 개무거움 일단 넣어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네. 야 자동차 배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진짜 대박이야. 이걸 15kg짜리를 여기까지 끌고 올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었는데 보급품 통에 있는 거 자체는 지금 되게 좋은 징조예요. 고철 5개와 퓨즈랑 전선은 이미 다 제가 마련해놨잖아요. 저기 캐비넷에 넣어놨잖아요 작업대에. 그지? 그거 갖고 오면 되는데 고철만 찾아오면 돼요. 고철. 고철은 쇠톱으로 철을 자르면 다 나옵니다. 가봅시다. 뭐지 진짜? 아 나 지금 흥분을 감출 수 없어. 어? 여기 있다. 어? 상자가 저기 상자가 여기가 아닌가? 엥? 엥? 에? 여기가 아닌데 엄청 밑에인데요? 뭐지? 다른 곳이네요? 다른 이런 밑에가 뚫려있는 나무가 또 있나 봅니다. 그렇군요. 아! 됐다, 다 죽을 뻔했네, 이씨.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저거 뭐야? 무슨 업데이트야? 그리고 여기로 쭉 가다 보면은 헬기 있던데? 어? 저건 또 뭘까? 허어, 새로운 게 지금 너무 많아서 나 지금 소름이 돋거든? 너무 많이 바뀌었어. 아니 차량에 타기? 에? 에? 허? I think I can use this. 이게 다 먹고 진통제 나이스. 차량에서 내리기. 이 반대편은 못 여나? 근데 막 생각보다 엄청 유용한 아이템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어? 앞에도 볼 수가 있네? 하밍을? 근데 앞자리를 탈 수 있네? 섬광탄? 아이템이 안 보이는데 왜. 에이, 대박이야 이거. 뭐지? 아쉽게도 뭔가 파밍을 딱히 할 만한 거는 없긴 해요. 크로우바. 이것도 이제 슬슬 바꾸자. 우리 많이 썼다. 62%. 어? 여기도 열 수 있네? 라이플 타냐. 오, 이거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구나. 저기 뒤쪽 저 뒤쪽 엉덩이도 보게 해주세요, 선생님. 헬기의 엉덩이가 매우 탐스러워 보입니다. 아이씨, 아무것도 없잖아. 생각보다 그지야 헬기가. 아이고, 되게 뭐가 있을 것처럼 생겨놓고 뭐가 없냐? 저는 파밍은 끝났고 돌아갑시다. 엉덩이가 되게 탐스러워 보였는데 의외로 탐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제 오줌보는 진짜 터질 것 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자, 잘 비우고 왔고요.
다시 안개가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돌아갑시다. 이게 의외로 되게 허허벌판이라 길을 잃으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위쪽에도 길이 있네? 이거 뭐지? 하하, 막다른 길이구나. 총알 낭비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사슴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어디일까? 메멘토가 숨겨져 있는 나무가 어? 이 주변인 것 같은데? 이 밑에 있는 나무인가?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 것 같고, 그죠? 여기 아닐 것 같은데. 아유 너무 멀어졌다. 아, 슬슬 밤인데? 하, 큰일 났네. 다시 읽어보자.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나무 밑동 구멍에 놓여있다. 나무 밑동 구멍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커다란 구멍이 아닐 수도 있어. 나무 밑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잘려있는? 이런? 나무?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어? 이게 다야 근데? 아니, 바지는 필요가 없으세요. 네, 뭐 잘 쓰시고요. 어쨌든 비밀 장소를 발견한 것만으로 큰 수확입니다. 네. 우리는 아이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템이 어떻게 숨겨져 있었는지가 궁금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발견을 했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굉장히 큰일 났네요. 야,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가 어디야? 괜찮겠지? 그냥 옆에 벽 따라서 가면 되겠지.
아, 야, 진짜 큰일 났는데? 여기에서 그냥 자리 깔고 자야 되나? 아, 쓸 데가 온 것인가? 눈 대피소에서 늑대가 나를 덮칠 확률은 없겠지? 급할 때 유용하게 쓰는 눈 대피소.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쓰는 게 맞아. 응, 무조건 맞아. 이건 맞아. 건설 들어가요. 물 마셔주고 고기 먹어주고. 좋아.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책을 읽어줍시다. 와, 10시간짜리네 이거? 4시간만 읽어볼까?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대요. 무서워. 이렇게 안개가 짙고 밤이 됐으니 와, 눈 대피소 생각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냥 강행 돌파하려고 했으면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괜찮겠지? 잠이나 자자. 오, 해가 좀 밝았네요. 책을 읽을 수 있을 듯? 나 왜 무게가 아까보다 4kg나 줄었지? 왜일까? 몰라, 일단 책이나 읽자. 날씨 좀 좋아질 때까지. 어? 이게 맞나? 3시간 더. Looks like a new day is dawning. 가도 될랑가? 나가볼까요? 따뜻하네요. 갑시다. 아, 그냥 가면 안 되지. 고생했다, 우리 눈 대피소. 아이씨, 이걸 들키네. 들어와, 이 끼야. 시간 없어 죽겠는데. 아악! 아, 내가 목을 너무 쭉 빼고 있어가지고 목을 다시 집어넣었는데 목 뒤쪽으로 우득 소리가 났어. 아! 여러분, 고북목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지 몰라도 이게 1년, 2년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목 자체의 모양이 그렇게 굳어버려요. 굳는다기보다 이제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 자꾸 그런 거북목 그 자세로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거북목 사회라고 하잖아요. 거북목인 사람들 짱짱 많은데. 네, 요즘 거북목으로 좀 고생을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아주 위험해요.
바로 염좌위험. Might have to drop some gear. 88%. 자, 다시 존버 타임. 하루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오늘 책 다 읽어버리자. 깨어있을 때. 내려놓고. 야, 나무 막대가 왜 이렇게 무겁냐? 2.4kg라고? 내려놓아. 어차피 나뭇가지는 흔해. 내가 나중에 눈 대피소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나뭇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어, 이거 많이 썼네? 언제 이렇게 많이 썼지? 또 뭘 수리해야 되나? 수리할 게 없네. 솥돌도 이제 슬슬 다 뽀개지려고 하는군요. 시체 해체하기 전문가. 당신은 시체를 해체하는 예술가입니다. 최고의 부위를 어떻게 갈라내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부위가 없습니다. 고기 소화시간이 땡만큼 감소. 이거 왜 안 고치냐? 손으로 해체할 수 있는 한계점 75%. 가죽도는 내장 해체 시 20%만큼 감소. 92. 오늘 자고 일어나면 다 마르겠네요. 아, 진짜 더 할 게 없나? 옷이라도 좀 수리할까? 바느질을 열심히 하다보니 하루가 아주 잘 가는군요. 이것도 찢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수리하자. 뭐야, 날씨가 왜 이래. 라이플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라이플은 못 만드시나요? 네, 라이플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자 이제. 오, 날씨가 되게 좋네. 다 말랐겠지 이제?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좋아, 가자고. 아까 버려놨던 늑대고기 가져갑시다.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먹어. 하나 더.
깔끔하게 배를 딱 채워주고. 자,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침낭 챙기신 거 맞죠? 왜 사람들은 항상 침낭을 챙겼냐고 물어보지? 나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침낭은 그냥 거의 조건반사로 챙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인벤토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 절대 놓칠 리 없어요. 일어나면 자동으로 침낭부터 주워요. 그래서 기억은 안 나는데 있습니다, 항상 인벤토리에. 안 챙긴 것 같지? 너무 물 흐르듯 내가 침낭을 챙겨서 그래. 침낭에서 부스럭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침낭 챙기기야. 무의식의 경지. 조금만 기다려라. 무스 가죽 가방이 곧 너희를 기다릴지니. 아, 근데 이거 또 한참 작업해야 되는데.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작업해야 되지 않나?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5시간에서 10시간은 표준 편차가 너무 크지 않냐고? 아, 그래. 그럼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얼마나 걸려? 10시간 걸리네. 대체. 아, 진짜 10시간이 걸릴 줄 몰랐는데. 물을 일단 일정량 확보를 해 놔야겠군요. 자, 일단 작업부터 하자. 바느질 키트와 낚시 도구. 뭘로 작업할까요? 낚시 도구라면 16시간이 걸리네. 이런 미친. 4시간 정도만. 오케이, 이제 물을 끓입시다. 뭐야 이거? 탔네? 까비. 불 켜주고. 불 타올라라. 오케이. I did it. 자, 고철을 얻고 퓨즈와 퓨즈가 세 개, 그지? 전선이 두 개. 전선 지금 몇 개 있어? 왜 안 눌려 이거? 전선 두 개, 그죠? 퓨즈 세 개, 전선 두 개, 배터리 있고 고철만 다섯 개. 그쪽에 전선 하나 있었어?
확실해? 아니 나 불안하니까 그냥 하나 더 들고 갈게요. 나중에 여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철이 필요한데 고철이라 고철 고철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부술 수 있나? 이런 곳에서 고철 찾기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곳에 철제 선반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아씨, 고철 때문에 못 하려나? 한 시간을 자자. 진짜 1도 신경 안 쓰던 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네요. 물 하나 더. 이 밑에? 아 뭐야? 견사 잡아! 겁나 잘라줘요? 물 꺼졌어? 깔끔하게 다 끓었고. 여기에 있을 거 다 있네. 어? 일단 마저 만들고. 6시간 한 번에 풀로 쫙 만들어 주면은 오케이. 바로 이거야. 이제 보온을 포기하고. 아닌가? 아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아니야, 보온을 포기하고 무스 가죽 가방을 씁시다. 다시 범죄자 룩으로 돌아가고 무게의 한도는 플러스 10kg. 너무 편해. 너무 편하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4리터를 들고 있는데도 무게가 3kg가 남아. 와우, 너무 좋아. 아주 기분이가 좋군요. 이거 내려놓고 필요 없는 것들 아이템 정리 좀 합시다. 아니 근데 저거 진짜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너무 궁금한데. 전파탑을 고치면 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 상상도 안 된다. 뭘까? 밤이 됐으니까 잠을 자죠. 무스 가죽 가방 두 개 멜 수 있나요? 아니 두 개는 안 돼요. 저번에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직접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밖에 장착이 안 돼요. 자면 되나? 고기가 없네. 얘드 왓? 여기 있던 늑대 어디 갔니? 늑대 보신 분? 썩어서 없어졌나? 저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가방에 이게 들릴 때까지 파밍한 거 여기에 모조리 다 쏟아붓는다. 내가 아직 좀 덜 피곤하니까 이거 화살을 다시 넣는 거지. 뭐야 이 소리는? 밥이 없는데 큰일 났네.
내가 그동안 고기의 소중함을 잊고 너무 하대했구나. 늑대고기라도 좀 파밍할걸. 푹 자고 일어나면 오로라도 사라져있고. 좋은 날씨. 파란만장한 아침을 맞이하겠지? 날씨 왜 이 지경이야! 이러면 고기를 구하러 가지도 못하잖아. 분명 어제까지 무쇠고기 푸짐했지 않나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하... 골치가 아프네 또. 밥만 구하면 돼, 밥만. 별거 없어. 근데 그 밥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건데! 여기서 시간 보냅시다. 아까보다 날씨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건 내 착각이냐? 한 시간 더 있어 봅시다. 오! 한 시간 만에 날씨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건가? 야, 나 배고파. 일단 필요한 재료들은 다 챙겼으니까 가자. 가다가 뭐 늑대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고기 뜯어야지. 불 붙일 재료가 없어서 이것들도 좀 가지고 가고. 아이고 든든한 버프 날라간다. 이게 배고픔의 게이지가 한 번이라도 제로가 되면은 든든한 버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고픔을 굶지 않은 상태로 또 3일을 버텨야 다시 든든한 버프가 생겨요. 뭐 있는 거냐? 나 천 몇 개 있지? 3개. 어? 이 밑에 가방이 있었네? 뭐지? 아! 달레셔스! 냠냠냠냠냠. 존나 탱. 플랩님 냄비 챙기세요. 냄비. 아이씨.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올 생각이 없었지. 여기 다시 안 올 것 같아. 와, 땅콩 버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었으면은 냄비 두고 갔었을 수도 있어. 그냥 땅콩 버터야 감사하다. 빨리 가자. 와, 야, 근데 인벤토리가 아니라 무게 제한 안 걸리니까 진짜 캐릭터가 막 날라댕기네. 미쳤다. 너무 빨라. 지금 진짜 적응이 안 돼. 아까 전파탑 쪽에 사슴 시체 있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누가 먹다 남긴 쓰레기는 안 먹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지. 한 시간 뒤. 야, 아까 거기에 있던 사슴 시체 어딨어? 감사합니다. 그 꼴 날 것 같은데? 뭔가? 마셔주고.
이게 달리면 멀 정도가 초고속으로 달아서 더 안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무게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달리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늑대가 있네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고기를 가지고 있네요. 뜯어볼까요? 오메, 너무 썩었다. 야, 마침 동굴이 눈앞에 있으니 저기에서 고기를 좀 구워 먹고 갑시다. 이걸요? 야, 아무리 썩기 일보 직전이어도 일단 구워서 바로 먹으면 탈 안 나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말이야. 어? 고기 그거 조금 상한 것 같다고 버리고 그러면 벌 받아요. 얼마나 걸려? 48분. 1시간 동안 뭐 하지? 잠을 잔다. 자, 아까 10%였던 게 60%로 바뀌었죠. 이 정도면 먹을 만합니다. 충분히 먹을만해요. 아주 맛있어요. 또 한 시간을 잔다. 기온이 영하 몇이어야 동물 시체 고기가 상해버리나요? 뭔 소리야? 덜렁다크 배경은 일단 밖에다가 고기를 버려놓으면 절대 상하지 않아요. 몇 도 이하일 때만 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덜렁다크 게임 자체에서는 바깥 판정일 때 고기를 바깥에 놓으면은 절대 상하지 않아요. 절대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상합니다. 진짜 극 초반에 벌어뒀던 고기가 제가 모든 파밍을 다 마치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거의 다 상할 때쯤이었었어요. 근데 실내 판정이다? 그러면은 꽤 빨리 상합니다. 한 2-3일이면 완전히 상해서 없어질 거예요.
다 왔다. 야, 무게가 가벼우니까 조금만 뛰어도 금방 오네. 과연 어떻게 될까? 아, 나 심장 떨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이거 딱 수리하고 레버 내리려고 할 때 이대로 생존 모드를 마치시겠습니까? 이걸 작동하면 게임이 클리어 됩니다. 막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건 아닐까? 이게 진짜 엔딩 루트인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배터리도 바로 옆에 있었고 너무 난이도가 쉽잖아. 여기 배터리가 없었으면은 진짜 와 난이도 미쳤다. 15kg짜리 배터리를 들고 여기 와서 이걸 고쳐야 돼? 이러면서 납득을 했을 텐데 솔직히 엔딩은 아닌 것 같고. 보자고. 자 한번 보자.